인천에서 일부 시민들이 깔따구 유충 수돗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집 수돗물에도 벌레 같은 게 있다는 신고가 서울과 경기, 부산에서 접수됐습니다. 이 정수장에서 유충이 흘러들어간 걸로 보이는 사례는 인천뿐이지만 이런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480여 개 정수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으로 보이는 벌레가 나온다는 신고는 인천에서만 620건 넘게 접수됐고 이 중 166건이 실제 유충으로 확인됐습니다. 160건은 공촌 정수장, 6건은 부평 정수장 물을 받는 곳에서 유충이 나온 겁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에서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들어와 상수도 사업본부가 수돗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는데 수도관이 아닌 건물 저수조나 배관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중구와 도봉구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부산과 경기에서도 10건 이상씩 의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없었는데 샤워기를 탁 분리시킨 상태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수장에서 가정집 수도로 유충이 흘러들어왔다고 추정되는 사례는 인천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파트 저수조나 가정 물탱크, 배수구 등에서 유충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신고가 잇따르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환경부에 전국 484개 정수장 전부를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